안녕하세요. 강수호입니다. 오늘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야기를 드리자면, 사람들은 바깥에서 라이브나 이런 거 할 때 많은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지만 스튜디오만 오면 그 주눅이 들어서 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스튜디오는 사실은 그 음악성은 있지만 이건 스튜디오에 관한 한 스튜디오는 기능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여태까지 녹음을 한 게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다른 데서 내가 특강을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하고 모르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 참 묻기 힘든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나는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스튜디오에서 직접 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그것들이 피부로 와닿고 자기가 연습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특히나 비교를 한다고 이 하는 부분에서 아 내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의 톤을 갖고 있고 내가 터치가 어느 정도 세며 아니면 톤의 장점이 뭐며 단점이 뭐며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해보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수업을 받는 같이 받는 사람들 서로도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저도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칠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면 많이 확실히 드러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이 드럼의 톤을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기 자신을 알면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정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아마 드럼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건 사실 제가 저는 만약에 이런 게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으면 아마 허송세월을 많이 안 했겠죠. 분명히 우리 선배들이나 선생들이 알고 있었던 거를 내가 빨리 체득을 할 수 있었으니까. 근데 저는 진짜 뻘짓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. 시체 말로 뻘짓.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녹음을 2만 3천 곡 정도를 했는데 녹음이라는 건 지금도 사실은 어려워요. 왜냐하면 녹음은 정확해야 되고 정교해야 되고 그리고 음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적인 요소도 가져야 되고 하지만 그 이전에 기술적인 게 녹음의 기술적인 게 너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.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러분들도 짬짬이 뭐 팀이랄지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뭐 지인들이 하는 녹음에 참여를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. 너무나 내 생각처럼 안 되는 게 녹음이에요. 근데 이것도 알고 나면 방법이 있다는 거죠.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